기원전 6세기경 로마와 에트루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던 옛 나라로 로마 공화정 이전에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주요 문명 중 하나이며 라틴어 문헌에는 티레니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이우스 부키우스는 로마 귀족의 젊은이로 로마가 에트루리아에 포위되었을 때 적의 진영에 잠입하여 에트루리아의 왕 포르센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키우스는 서기를 왕으로 잘못 알고 죽였고 그는 보초에게 붙잡혀 포르센나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부키우스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목숨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오른손을 곁에 있는 화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로마인의 용감한 행위에 깊이 감명받은 포르센나는 그를 풀어주고 칼을 돌려주었으며 외교사절을 로마에 보내 휴전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키우스는 왼손잡이라는 뜻의 스카이볼라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가이우스 부키우스 스카이볼라는 인내와 지조의 본보기로 여겨졌으며 타우르는 화로는 인내의 미덕을 상징하게 됩니다.